아까 한글 인터넷 주소 서비스 했다고 했잖아요. 저는 한글이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그때 한글 인터넷 만들고 나서 중국어 주소 서비스 만들려고 중국어 윈도우 뭐 가져다가 수입해다가 간체 번체 다 해서 막 연구하고 했었는데 그거는 실패했어요. 그러고 나서 나중에 가만히 봤더니 왜 한국이 두번 일을 하나 했더니 언어 때문이. 언어 때문에 너무 힘들고 한국 사람 강한데 전 세계적으로 퍼치지 못하는 게 언어인데 유튜브에서 지금 하는 자막이나 번역이나 더빙이나 그리고 AI 기술 바뀌어서 내 목소리 입력하는 게 똑같이 입력되는 언어가 텍스트 구조만 바뀌면 바뀌는 게 보이니까 야, 이거 열리겠구나. 옛날에 바벨탑이 무너지면서 언어가 나눠졌다 그랬잖아요. 그 전후로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생기겠더라고요. 생각 한번 해보시죠. 먹방 채널들이 어쩌다가 2,500만, 3,000만까지 갔을까요? 원래 그때 옛날에 찌양 이런 얘기 나올 때 100만? 100만 약간 넘어갔어요. 근데 찌양도 확 밀렸죠. 2천만 나오고 3천만 나오거든요, 구독자. 대한민국 사람이 다 먹방을 보는 것도 아닌데. 그때가요, 자막 열기 시작합니다. 자막 열기 시작하면서부터 확 치고 나간 거예요. 우리는 몰랐죠. 근데 이제 자막만 열리나? 보세요. 최근에 핸들이 각 나라별로 서비스 되게 됐죠. 네. 왜 그럴까요? 이제 시작된 거예요. 이제. 그 핸들을 바꿀 수 있는 그만큼 더빙이 지원되는 숫자예요. 그러면 한국인이 지금부터 뭐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. 이미 올라가 있는 모든 영상이 이제 영어로도 들리고 힌두어로도 들리고 들린다는 거예요. 그때 뭐 하실 거예요? 전 세계로 내 영상이 퍼질 때 그때 뭐 하실 거예요?